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2030 건강관리편의 진행을 맡은 이재니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20, 30대의 중요한 건강 문제인 고혈압, 고지혈증, 빈혈, 우울증, 피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 30대 고혈압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혈압을 재면 몇채 몇이라고 알려주시는데요. 숫자가 왜두 개인지,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통 혈압을 재면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두 가지 혈압이 나오는데요. 보통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 수축할 때 혈액을 밀어내서 혈관이 가장 압력을 높게 받을 때가 수축기 혈압이고, 다시 피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완해서 피가 심장으로 들어올 때의 낮아진 혈압이 혈관에 미치는 것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두 가지 모두 다 고혈압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혈압입니다. 그러면 혈압의 수치가 얼만큼 되면 고혈압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보통 수축기 120, 이완기 80 미만이 정상 혈압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올라가면은 경계성 혈압이라 하고, 경계성 혈압. 140에 90보다 더 높게 혈압이 나오게 되면 고혈압이라고 일반적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혈압의 진단 기준이 130에 80까지 낮아지는 기준을 미국에서는 일부 적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140에 90 이상 혈압이 나오면 고혈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상 혈압과 고혈압 사이에 중간에 단계가 있는 거군요. 네, 경계 혈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경계 네. 혈압. 지난 시간에 20, 30대에 고혈압이 있거나 의심되는 비율이 낮지 않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로 인해 어떤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20, 30대 250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혈압이 심장병과 뇌졸중에 미치는 연구가 얼마 전에 논문이 나왔는데요. 130에 80 이상의 혈압만 나와도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도 한20% 정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혈압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이 위험도가 더 크게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혈압이 높았던 청년들이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서 잘 조절을 하게 되면 위험도가 정상 혈압에 해당하는 대상자만큼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 30대부터라도 만약에 고혈압이 있으면은 의료진하고 상의를 하면서 적절한 건강 혈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약을 먹는 걸 꺼리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네, 제 외래에서도 특히 젊은 층에서 혈압약을 시작을 할 때는 한번 혈압약을 쓰면은 평생 먹는 거 아닌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약을 좀 쓰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압을 정상으로 조절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 혈압이 높게 되면 그 압력 때문에 혈관벽이 손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약을 복용하든 생활 습관 개선을 하든 어쨌든 혈압을 낮춰서 정상 혈압으로 만드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복용하면 평생 먹는 게꼭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을 하면서 일단 국물 마시지 않기, 그리고 적정 체중 유지하기, 운동 유지하기, 절주와 금연을 실천하면 혈압도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후에는 혈압약을 줄였다가 간혹 끊고서 생활 습관 관리로만으로도 정상 혈압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문제가 생기는 게 고혈압인데? 네. 그럼 혈압이 낮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나요? 보통 저혈압과 관련된 부분은 20, 30대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셨는데 너무 혈압이 떨어지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있거나 하면은 혈압약 용량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만약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의료진하고 빨리 상의하셔서 적정 혈압약 용량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있는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름부터 벌써 어려운데요? 네, 이상지질혈증 저도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보통 콜레스테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몸에 피검사를 하게 되면은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네 가지 결과를 보통 받게 됩니다. 이상지질혈증이란 건 이 네 가지 피검사 항목들에서 하나라도 이상소견이 나오면은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20, 30대 같은 경우도 보통 10명 중 3명 정도는 이상지질혈증을 보이는 걸로. 많네요. 네, 꽤 많죠. 네. 특히 이상지질혈증이 20, 30대도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 한 250만 명 정도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인 경우에는 역시 심장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갖고 있던 청년들이 이 콜레스테롤이 정상화가 되면은 이 심장질환 위험도가 또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30대에서도 이상지질혈증이 있으면은 정상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필요하면 또 의료진의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 건강검진에서 이 검사는 20, 30대 중에서도 남성만 4년에 한 번씩 받더라고요. 이 이유는 뭔가요? 보통 여성분들에 비해서 남성분들이 이런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심장혈관이나 뇌졸중 위험도가 좀 남자보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연구진들이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가를 살펴봤을 때 남성에서 20대 중반부터 네. 4년에 한 번 이상지질혈증 검사하는 게 더 타당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여성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부터 이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빈혈에 관한 항목들인데요. 빈혈 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네, 빈혈 검사는 피검사에서 헤모글로빈 수치를 측정해서 우리가 빈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빈혈은 여성 같은 경우는 12 미만, 남성 같은 경우는 13 미만을 빈혈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훨씬 더 빈혈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 30대 여성의 10명 중 1명은 빈혈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20, 30대 같은 경우는 빈혈의 대부분의 원인이 여성의 경우는 철결핍성 빈혈이 가장 흔합니다. 그런데 이런 철결핍성 빈혈은 우리가 철분제로 치료가 쉽게 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철분제 드시면은 한 2, 3주 정도면 정상 혈색소를 도달하게 되고 한 두 달, 석 달만 복용하셔도 상당히 빈혈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다만 이 빈혈을 해소하지 않으면은 이 자체가 피로감의 원인일 수도 있고 또 빈혈이 교정되지 않고 계속 빈혈 상태가 유지가 되면 추후에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위험도가 상당히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빈혈이 발견됐다 하면은 빨리 철분제 복용으로 정상 헤모글로빈 수치를 회복하는 게 장기 건강 관리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울증 혹은 위염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번에 국가검진에서도 20세와 30세 때에는 우울증 선별검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연속해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절망감이 든다고 하면 그때는 바로 의료진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 우울증이 의심될 때 혼자 감당하려고 끙끙 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해결되지 못합니다. 스스로 회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상담을 하면서 꼭 전문 의료진과 또이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함께 케어할 수 있는 의료진과 상담을 하면서 이 마음 건강에 관련된 부분도 함께 케어를 받는 게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울증으로 진단이 되면 진학 또는 취업 등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제 진료를 보실 때에도 이런 우울증과 관련된 정신건강 진료에 대한 기록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상에 이런 정신건강과 관련된 진료 기록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열람하거나 회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업이나 진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우려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우울증으로 괴로워할 때에는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끙끙 앓기보다는 주변의 전문 의료진과 함께 마음 건강을 함께 관리받을 수 있는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 게 훨씬 더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제 주변에 아직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인데, 벌써 무기력하고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청년분들이 제 진료실에서 만성피로를 호소해서 병원에 오십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훨씬 더 부쩍 만성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는것 같은데요. 이런 청년들이 오게 되면은 먼저 만성피로의 원인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의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빈혈이 있는지,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내분비적인 문제가 있는지,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지는 피검사를 통해서 알수 있게 되고, 간혹 가다 숨어 있는 결핵 같은 감염이 있는지도 저희가 살펴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피검사나 엑스레이에서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 다음에 확인해 보는 게 수면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우울, 불안과 관련된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검사들에서도 다 정상이 나왔다 하면은 결국은 체력 저하거든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체력에 비해서 훨씬 더 과도한 일이나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있을 때 그게 쌓이고 쌓이면 체력은 이런데 감당해야 할 일이나 스트레스가 더 많으면 누적이 되거든요. 이런 누적되는 게 쌓이고 쌓이면은 몸에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능성 위장장애나 어지러움이나 손발저림이나 만성 피로로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제 생각에는 체력은 떨어졌는데 감당해야 할 일이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많죠. 그 전에 말씀드렸던 커피 카페인으로 쥐어짜내서 이런 그쵸. 것들을 감내하다 보니까 결국은 몸과 마음이 쇠잔해지면서 만성피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만성피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약은 없습니다. 네, 뭐 약으로 만성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고 오히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정말 중요한 일네 가지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잠시 위임하거나 포기할 일 8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을 보통 우선순위 재설정이라고 합니다. 우선순위 재설정. 네. 그래서 일이나 스트레스를 줄여서 본인의 체력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낮추고 여기에서 운동을 통해서 서서히 체력을 체력을 회복하셔야 그거를 됩니다.
3에서 6개월 정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체력이 회복이 되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일이나 스트레스를 더 올리도록 하는 게 만성 피로를 회복을 하고 자율신경 기능이 회복되는데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3시간에 걸쳐서 2030 건강관리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2030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건강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지금까지 진행해 이재니 도움 말씀해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